자, 여러분들, 아, 여기 옆에 바로 나왕 마성우 선수님께서 계십니다. 뭐 살벌하신데요. 놀랍습니다. 전에는 비시즌 상태에서 만나 뵀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펌핑 안 한 거라고. 네, 펌핑은 안 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아, 그 다름이 아니라 유명하신 선수분들 오시면 한 번씩 꿀팁을 듣거든요. 아, 예. 제가 굉장히 어깨가 약해서 사람들한테 어깨가 보완해야 된다고 얘기들 많이 들어요, 실제로. 네네. 저는 어깨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본인이 좀 더 유일하게 약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진짜 예. 정말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하긴 해야 돼. 그런데 하긴 해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성 선수님께 어깨 꿀팁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특별히 준비를 해왔다고 하시니까 예.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진짜 어저께 정말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아, 그 유튜브를 보면 되게 많이 나와있거든요. 네. 유튜브에 네, 형님만의 꿀팁 네. 어떤 게 어떤 게 트렌드인가.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아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 네, 정말 오늘 여기서 한번 최초 공개하네요. 최초 공개라고 네, 하네요. 그런 꿀팁을 한번 해드리고 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는 당연히 프레스 위주의 운동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무게를 잘 친다는 게 기본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우선은 어느 정도의 자극점을 좀 잘 찾아서 우리가 이제 운동이 잘 됐다고 느낀 거는 중량을 잘 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고 나서 뭔가 어깨가 뽕이 있다. 네. 진짜 미쳤습니다. 펌핑 안 한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느낌을 좀 찾기 위한 운동을 일단 할 거고요. 제가 주로 하는 운동 중에 하나는 첫 종목에 후면을 먼저 넣는 거예요. 왜냐면 사이드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프레스를 하고 하면 나중에 후면 운동할 때 힘이 다 빠지고 집중도도 떨어지고 네. 후면에 별로 어떤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네. 시작 전에 후면을 먼저 약간 선피로식으로 훈련을 해주면 오히려 프레스 운동을 할 때도 다른 부위 측면이나 이런 데도 느낌이 좀 잘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덤벨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랑 네. 케이블로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를 할 건데 후면에 이제 자극을 주는 동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벤트 오버라고 할 때는 상체 그냥 앞으로 숙여서 이렇게 이제 많이 하죠. 숙여서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체를 고정시켜 놓고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그냥 상체를 숙일 경우에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약간 허리나 이제 이런 쪽으로 사실 좀 피로도가 좀 오기 때문에 아예 그냥 상체 각을 죽여놓고 가슴을 뺀 상태에서 일단은 진행을 할 거고요. 인클라인 벤치를 각도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편하게 그냥 상체 숙여주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팔이 올라가는 각도인데 네. 이 각도를 우리가 무조건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개개인에 맞게 느낌에 맞게 네.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잡은 상태에서 약간 사선 뒤로 뺀다 느낌입니다. 뒤쪽 방향. 살짝 사선 뒤로. 네. 네. 자, 요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옆으로 빼보는 거예요. 살짝 앞으로 빼볼까요? 요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들어 올린 이 자체가 후면에 자극이 오게 돼 있습니다. 뒤쪽으로 하나. 네. 둘. 와. 셋. 넷. 자, 다섯 개 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살짝 앞으로. 와. 와. 자, 등 한번 클로즈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한번.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아. 세 가지의 자세를 보여드리는 거는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가동범위나 근육의 모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면서 그 자극점을 찾아보라 이거죠. 먼저 2.5로 한번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5kg도 물론 가벼운 중량일 수 있지만 더 자극을 먼저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2.5로 네. 지금 이렇게 후인하려고 이렇게 잡다기도 안 하셔도 너무 그런 동작에 집중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가슴은 고정을 시켜주는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는 걸로. 네. 자, 셋. 팔꿈치 높이고 넷. 요렇게. 다섯. 요 방향. 그 다음에 사이드 하나. 둘, 셋, 넷. 그쵸, 손등 더 올리세요. 둘, 손등을. 그쵸. 셋, 손등 더. 그쵸. 자, 넷. 그쵸. 그쵸, 보면 여기 지금. 와. 괜찮나요? 쳤나요? 쳤어요. 어, 끝. 오케이, 끝.
근데 느낌 좋아요. 느낌 재밌잖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자극점을 찾아가면 거기서 정말 조금씩 균형 올리면 되는 거지. 아. 처음부터 이제 가려고 네. 하면 또 다른 네. 대로 그냥 다른 대로 좀 교정이 되겠죠.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후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네. 저도 앞으로는 운동 시작할 때 항상 후면을 먼저 하도록 할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케이블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운동인데 느낌이 잘 안 오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한 팔씩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오른쪽에는 자극이 좀 잘 오고 왼쪽에는 잘 안 오네 하면서 어떤 그런 차이점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이 케이블을 어깨 높이 정도 맞추면 딱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높이. 마찬가지 중량 가볍게 하고 튼 상태에서 손등이 앞으로 넘어가는 거. 와 이거 대박인데? 나 이렇게는 안 해봤는데 한 번도. 보시면 제가 이제 주먹을 어떻게 했어요? 너무 꽉 잡지 않고 있다는 거죠. 손가락으로만 걸어서 후면으로만 당겨줍니다. 아... 3, 4, 5번 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아 거의 뭐 1, 2번으로는 안 잡네요. 이쪽에 연결된 신경을 이용해서 당기는 거예요. 와... 손등이 넘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후면에 걸려요. 아 아예 보면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 손등 자기가 넘어가야 됩니다. 안녕 요런 와 지금 여기 저 완전히 여기가 그냥 그렇죠 요런 느낌. 척추만 딱 준비시켜 놓고 편하게 가슴만 펴고 이렇게 그대로 하나 그렇죠 와 근데 바로 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 느낌이 팔꿈치가 그랬다가 끌어오면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야지 근육 자체를 일단 늘려놓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와 당겼을 때 이 각 자체가 직각보다는 살짝 옆으로 빠지면 여기서 그냥 약간 당기면서 쭉 와 그쵸 여기 네. 그쵸? 그쵸 여기 홍 났잖아 호 여기 지방이 많아서 안 보이는데 잘 보여요 와 밀렸다가 그래. 그쵸 와 느낌 좋습니다. 이렇게 당기는 거 말고 진짜 네. 정말 네. 바깥쪽으로 밀어준다고 네. 생각하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말하는 사람 정답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도 당겨주고 이렇게도 당겨주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새로운 자극을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꼭 이 두 가지를 무조건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면서 이번에 어깨 운동할 때는 이렇게 먼저 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메인 종목에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프레스를 하는데 내가 과연 이거를 먼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프레스를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자극이 오냐의 문제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밀리터리 두 번째 덤벨 약간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순서를 조금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어깨 운동 하실 때 프레스 어떤 종목 첫 종목으로 하세요? 거의 무조건 밀리터리 프레스가 네. 첫 번째예요. 네 첫 번째죠. 네. 원래 저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한동안은 비하인드를 되게 먼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비하인드 프레스로 만약에 한번 지금도 해보고 네,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어깨 후면 꿀팁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진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후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형님이 한번 설명해 주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어깨가 이렇게 뽕이 좋아 보이려면 레이즈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프레스 동작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다 운동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후면을 많이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랑 후면을 이렇게 밀어주면 와. 어깨가 이렇게 공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측면을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강가했던 후면을 어떻게 훈련하냐에 따라서 사실 어깨가 더 동그랗게 보일 수 있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아셔야 되는 게 후면을 무조건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후면 운동을 조금 더 이전보다는 더 신경 써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네 여러분들 마선 선수님 모시고 이렇게 정말 어깨 꿀팁을 배워봤는데 다음에 또 여러분들 저희 영상 보시고 진짜 많이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모시기 어려운 게스트가 모이셔서 또 다시 한번 꿀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마선호 선수, 아왕 마선호 선수님이셨고요.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